오늘 제목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 눈물고 말 못한 사람, 소경, 벙어리, 예, 인간의 절망이죠. 생각해보세요. 소경에다가 벙어리에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병을 걸리게 됐을까? 원인이 누굴까? 보니까 여기서 무엇이 들려? 귀신 들려. 그러면 벙어리 소경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귀신이 준 거죠. 귀신 들려. 이 원수 귀신이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 걸, 이걸 주님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의 많은 내용이 3분의 2가 병고치고 있죠. 나와요. 복음의 능력. 자, 근데 구약에서는 뭐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별 그런 능력이 안 나와요. 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성령에서 악기가 좀 나갔다는 얘기 좀 나오는 정도인데, 신약에 와서는 딱 보면 그냥 주님 오셔가지고 귀신이 막 항복하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에 순종하는 도다.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딱 갈라지거든요. 주님 오셔서는 굉장히 귀신 막 나가고 병 고쳐. 구약엔 그별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게 복음의 뭐라는 것을 정막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뭔가. 귀신을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 말씀이 그냥 능력이 있어갖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란 말을 했어요. 권세. 귀신을 명하여 순종한도다. 복음에 믿는 데 따른 표적, 살아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능력과 권세는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어떤 능력, 모세가 귀신 쫓아서 얘기 안 나오더라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대단했어요. 이사야가 그랬다는 얘기를 뭘 봤어? 어마어마한 뭐 선지자가 막 했는데, 막. 근데 왜 구약은 그러고 신약에 와서 이렇게 했을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모든 병과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열두 제자가 전부 귀신 다 쫓았거든. 그러면 신약 구약이 딱 갈라야 돼. 이 복음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 복음. 믿는에 따른 표적이 뭐라고 정확히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뭘까? 응? 권세, 권세와 능력은 다른 거예요. 권세가 능력을 불러요. 권세. 우리는 자녀된 권세. 이 권세, 권세가 있으면 권세의 힘으로 능력이 천사를 부리거든요. 자녀된 권세, 권세. 응? 그래서 이 권세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자리가 딱 앉으면 뭔 육군 참모총장 하면 참모총장 그 권세에 의해서 그 사람 잘나고 못나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사단 나 참모총장인데 아무리 똑똑해도 그 육군은 전부 참모총장 말 듣게 되지. 말 한번 예, 참모총장인데 그걸로. 그게 권세다. 권세가 능력을 부려요. 권세가. 쉽게 표현해서 교통 경찰이 덤프트럭이 왔는데 훅 하고 후라 부르면 딱 서요. 덤프트럭이 훨씬 있고 밀어볼 수 있지만 교통 경찰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요. 권세가 있는 것을 권세답게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 귀신을 바라지 않고 귀신을 못한다. 이 주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저들이 또 시비를 해요. 그때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일 것이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그래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사단의 나라 왕국을 임명했어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한테. 법적 용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있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성령이 절대 귀신이 안 나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만이 되는데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권세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가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강한 자에서 늑탈하겠느냐. 결박 후에야 강탈하리라. 자, 무장하고 있는데 무장 해제시켜야지. 그러면 주님이 강한 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지금 해방시키고 있다. 주님이 그 권능이 사단을 제압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지 못해.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죄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죄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져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 넘어진 거 어떻게 해? 그런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해 잡아보면 용서가 되는데 성령 해방죄는 정면 돌파 도전한 거. 연약한 간이 자기가 교만하고 성령을 거역해.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병 고친 것 귀신 쫓는 것 같고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 이런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교회가 함부로 은사에 대해서 핍박하면 큰일 나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에,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언제 강한 자를 결박했을까. 언제 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주님이 강한 자를 결박시켜버렸습니까. 언제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번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에 마귀가 40일 금식에서 얼마나 줄을 쉬었습니까? 이 돌멩이 떡당에 대게 하라. 그게 육에 대한 심. 육신. 육신은 먹어야 된다. 이 땅에 돈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 마귀 언제나 물질의 세계를 자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겠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부정은 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말씀의 양식은 영의 양식은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세상 물질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 더 중요하다. 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사느냐? 육은 물질에 의해서 살아요. 먹어야 돼요. 근데 영은 물질로 안 돼요. 영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먹으면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올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 육신이 되셨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생명이 없다 할 때 살과 피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의 육신이 되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 생명.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영의 양식이고 믿으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위장에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믿음은 말씀을 소화시킨 거예요. 혼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혼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물질의 음식을 소화시켜야 에너지가 될 것이고 혼은 지식을 깨달으면 될 것이고 영은 믿어야 된다. 믿음. 다시 말하면 밥 먹고 소화시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영의 양식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래서 말씀 먹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 이제 이걸 주님께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때 두 번째 혼의 심이죠. 혼 꼭대기 뛰어내려 성령 뛰어내리라. 그때 주 하나님 시험치 말하겠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또 천의 영광을 보여주면 영의 시대 하심 영. 예, 영, 영광, 경배, 경배 문제는 예배 문제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라 했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지금 경배, 예배 이 땅에 예배보다 더 소중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는데 지가 경배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이겼는데 이게 영혼육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 가느니라. 그러니까 강한 자 결박 언제 있느냐 하면 주님 오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 이겨놓은 그 승리 그 다음에 주님이 예, 부활하셔갖고 완전히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다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얼마나 찬양이 좋아요. 온 세상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뭘 염려하시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시고 주님 망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을 쫓아내서 우리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어둠의 영과 싸움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윤리, 도덕, 철학, 지식, 관념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혼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잘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 자, 지금 오늘 중에 쭉 영적으로 지금 제가 가능한 이제 저녁에 제가 기회는 대로 좀 뭐 고상한 얘기보다 현실적으로 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좀 영적인 하나하나 좀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 성들 병을 완전히 다 박살시켜 고칠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더 해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병을 고쳐야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9장 17절에 이제 잘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니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해진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 주사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아홉 제자가 땅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 얼굴 띈 게 중요한 거였어요. 말씀 그대로 보인 게 중요했어요. 그대로 말씀이 중요해요. 왔다 갔다. 자. 그때 귀신이 못하더이다. 그때 19절에 대답하리 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물이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을 해. 지금도 주님 우리 보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간질귀신 보통 아니거든요. 이거 쫓아내기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 볼 때 답답해. 얼마나 우리 믿음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고 만나고 처음에도요 벌벌 떨어. 뭔 문제 있으면 아주 믿음 없어요. 주님이 탄식을 해. 믿음의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우리 볼 때 얼마나 정말 믿음 없는지 몰라요. 우리 나부터 믿음이 너무 부족해. 탄식을 해. 얼마나 내가 함께 있어야 되거냐. 얼마나 그렇게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 듣는데 실제 말씀도 삽니까? 안 살아. 그저 그렇다는 거지. 뭐 지금 오늘 설교도 뭐 다 하는 얘기도 그 옛날 그 그냥 이게 내기로 안 맞는다. 나부터 믿음이 없다고 좀 탄식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요 모든 말씀이 나한테 준 말씀입니다. 통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간질귀신 잘 못 쫓아 지금도 믿음이 없어. 없어요. 얼마나 내가 참 얼마나 데려와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이렇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그러며 거품 올리더라. 그래서 예수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불과 물에 던졌으니 아 불 속에도 간질귀 떨어지고 물 속에 떨어져 버리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악한 귀신들이 이 못된 것들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아홉 명의 제자가 실패했거든.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봐주시오. 뭘 봐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들을 때 저거 있잖아. 여러분 지금 문제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네가 믿음 그만한 믿음이 없어. 믿음대로 되는데 믿음이 현찰이라고 현찰만큼 현찰 많으면 백조 빌딩도 사버려. 아무것도 아니여. 육상 빌딩 얼마 들여서 10조 2조 줄게. 다 내놔. 진짜요. 현찰 약수가 문제예요 지금.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 나의 믿음을 도와 이게 이 아버지가 뭐 알았어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도와달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 싹 도와줘. 예수께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야 귀신아 하고 내가 불고 쫓으자 나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명하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뭐 나오고 속에 있다는 얘기지. 다시 들어가지 말라.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귀 소리 지면 아이로 심히 격리를 기기하고 나가니 나갔어요.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제 아 죽었다. 이제 쭉 격리를 그 넘어지니까 귀신이요 탁 일자로 땅 넘어질지 못 말아. 일자로 떡 떨어져. 그건 나간 거야. 나간 거야. 그래서 귀신을 눈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영의 이 눈의 몸에 등불이기 때문에 눈 보면 알아요. 가! 하면 툭 떨어져. 툭 떨어져. 근데 나갈 때 머리로 나가요. 머리나 가슴은 시원하다고 그래. 딱 알아. 그 손을 잡아 이렇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자, 그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우리는 어찌하여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 못하나이까 그랬어요.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언제는 믿음이 없고 폐간 세대라겠느고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 악한 거라 이거예요. 악한 거라 이거. 여기서 아니 언제는 믿음이 없다고 했고도 기도 얘기했을까. 아, 근데 사실 저는 본질 회복이 말씀과 성령상 교회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오거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산 제물이 될 때 그곳에 불이 와요. 우리가 성령 불 달라고 어디로? 재물 있는 곳에. 내 헌신의 주인과 뭐고 내 재물 있는 곳에. 불이 떨어지는데. 소나양 가글 동안 불이 떨어지듯이. 그럼 결국은 말씀이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예수님이고 재물이 되신데 말씀이 있는 곳에 불이 오는데 여기 성막로 다시 불어도 여기 열두 떡상은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 일곱 금초대 성령의 불. 여기 번제단 통과해 피제사 드리고 물두멍 통과가 성소에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서 금초대 불빛에 의해서 여기 열두 떡상이 보는데 처음에는 믿음 없는 세대여 그래놓고 이게 말씀이 어떤 거.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은유가 나갔었느니라. 기도는 성령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말씀이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기도에는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귀신 같은 경우는 불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기도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둠이 있어요. 그 가정에 어둠이 있다니까. 그 악한 것들을 오래된 귀신이고 강해. 그러면 거기 강한 만큼 내가 믿음을 더 키우고 기도가 불이 돼서 성령의 불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이게 여기서 내가 향단의 기도만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는 내 야망, 욕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키는 기도에서 내가 쥐어 짜서 향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 말씀이 불에서 향단의 기도가 내면의 변화가 돼요. 거룩함이. 혼이 변화. 여기서 완전히 내가 쥐어 짜서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변화돼야 돼요. 귀신 좋고 병고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인격의 변화입니다. 산 제사가 돼야 돼.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내 자신의 쥐어 짜서 여기서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면 뜨겁고 죄밖에 안 보여요. 울고 통회하고 성경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다 네 말씀이 검이고 내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고 내 인생 잘못 살았네. 은사 능력은 대단한데 반달반달해가지고 형통 축복만 자꾸 오네요. 네 몸에 산 제사는 안 되고 제물이 돼야 될 건데 주님 원한 건 뭔데? 응? 정말 주님의 피에 사랑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내 인생과 가치관 바꿔주고 촥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옛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너희 몸을 기뻐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말씀의 불에 의해서 거꾸로지고 변화되고 통에 자복해가지고 거룩한 내면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피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핑 돌고
이게 이 혼이 변화돼요. 혼이 영은 열려 있는데 혼이 변화되면 영계를 조금 봤어요.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었어요. 영계가 조금 열렸어요. 이때 조심해. 그때 미혹의 영이 또 들어가 버려도 그 짓 속에 들어가. 아, 보여주고 들려준대. 자기가 대단한 신령한 자라고 착각하고 예언기도나 해주고 다녀. 귀신 잡혀가지고 남치적이나 했었고 자기 하나도 안 바꿔줬어. 그래서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생각해도 불법에 떠나가라. 내가 너 모른다. 여기서 조심. 왜 그러냐면 말씀은 저 불이 들어오고 기도를 해서 내가 주어 짜고 회개해서 걸어감 가운데서 광야를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고난을 다 나 때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고 우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이 사랑 앞에서 내가 이대로 못 살았거든요. 너무 귀한 그 말씀 앞에서 왜 날 사랑했을까? 나는 내 하는 짓거리로는 하나님이 그때 즉사시키고 그때 벼락 때려버려야 되는데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꺼꾸러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막 너무 좋아. 꼴성이처럼 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죄송해 죽겠고 항상 그런 내가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고 말씀이 좋고 변화되고 하늘 천국이 내가 임하니까 남편은 똑같고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되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남편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그제는 율법적으로 따지고 거쳐나가고 내가 갈취나가고 뭘 갈쳐 부끄러운 전화를 해야지. 진짜 불받은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지성석 그 여기서 아니 병 고친 얘기인데 또 뭔 방향이 좀 바꿔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혼이거든. 혼의 변화. 혼이 지 정의 나 이게 나가 문제. 나가 문제. 혼이 변화돼. 영은 불은 왔어요. 혼이 변화 인격이거든요. 육은 이것이 변화가 있어. 근데 혼의 상처 아픔 쓴뿌리가 거기 있더라고. 그거돼. 다시 말해 상처 아픔 쓴뿌리 누가 그것이 상처 그곳에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앉았어. 근데 그 여기서 이 혼의 상처 쓴뿌리 아픔 이것을 풀어야 돼. 그것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 절대 남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용서하지 그곳에 그 자리 있어. 상처 때문에. 성령의 은혜 받아서 용서해버리면 용서한다는 것이 마치 대림이 지른다고 봐. 대림이 구겨져갖고 마음이 구겨졌는데 대림이 펴버려야 돼. 대림이 따뜻한 대림 말씀의 대림이 다 용서해야 근데 용서가 안 되거든요. 안 돼. 힘들어.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었거든. 다 그것이 상처 쓴뿌리 그것이 속 마치 마음에 세금팔이 들어가지고 세금팔 알아요? 세금팔 우리 그거 사투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세금팔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아프게 하고 그것이 골마 피나게 하고 콕콕 찔서 계속 사람 보면요 어렸을 때 부모 사랑 환경이 좋아하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서 상처 아픔 쓴뿌리에서 그런 사람은요 아파요. 열등의식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 환경이 그러구나 빨리 이해를 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좀 까살스럽고 예민해. 예리한 건 좋은데 예민한 건 안 좋거든요. 사람 예리하죠. 그런데 예민해. 반응이 팍팍 생기고 혈기탕 내보고 왜 그럴까. 근데 그걸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그 과정이 그렇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 가정적으로 힘들고
학교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냥 길거리에서 어렵게 그 안 좋은 데서 생활했다 보면 다 상처가 있어. 아, 환경이 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무조건 사랑해줘. 깨어나주고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야 건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 다 지금 힘들거든요. 살기 힘들어. 다 아파. 아이, 모든 거 잘 나가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모든 거 반듯한 사람 안 와요. 다 힘들어. 근데 하나님 힘드니까 오게 만들고 싶냐.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내적 치유시켜주고 사랑받게. 우리 십자가 피해 사랑받은 사람이 그저 깨어나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상처 치울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은혜 받아 나서 다 섬기고. 어쨌든 간에 이 혼의 치유를 시켜주면 성령이 영의 성이 혼을 흘려서 육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지금 내면의 거룩한 변화는 뭘까? 근데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기도해서 엊그제 시켰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더 큰 일꾼인데요. 내가 당하고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심장 압니다. 그리고 긴장,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와요. 그게 더 큰 그릇 되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가 더 깊기 때문에 산이 높아지는데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 힘들고 어렵겠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기도로 사랑으로 다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누가 나한테 날카롭게 공격하면 아프지? 예.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어. 좀 부드럽게 좀 말하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말았지? 예. 알았어요. 이제 그런 수준이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려. 여기 지성소가 들어가면 휘장이 찢어지면 이임재에서 위로, 평강, 기쁨, 감사. 사역자들 낮에 스트레스 받고 엄청 힘들었고 나는데 그대 저녁에 하나님 오고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 울면서 하나님 알았다 알았다 내가 너 오늘 그렇게 한 걸 다 봤다. 꼭 하나님 나 깨어나줘.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밤새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가 금방 지네요. 울어. 평안이 오고 위로. 듬뿍 사랑을 받아. 여기 사랑 받아버리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시어머니 시집살이 받아도 저녁에 남편 사랑받으면 해결돼. 사랑받아버려. 남편이 꼭 깨어나주면서 뭐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요. 당신이나 되니까 우리 엄마 잘 비 맞추고 다 고마워.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부러지거든요. 그 위로받는 거. 위로. 근데 주님의 사랑을 그래 네가 목격하고 힘들지 어렵지 네 고통 내가 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풀어졌어. 위로 기쁨 행복이 그 보니까요 기쁨이 오고 어디서 힘이 오는 몰라. 야,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고 마음에 뭐 귀에 꼭 속상인 건 아니오. 그래도 마음은 오거든요. 평안하거든요. 그죠? 십자가구나야. 그래 십자가 가야지. 내가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옆에 있었다고. 아버지 감사.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이 기쁨 없으면 사역 안 해야 돼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주인과 관계에서 사랑, 위로, 평강, 말씀 그 성령 충만 간단해. 말씀 충만하면 기뻐. 얼굴이 빛이 나고 감사하고 이미 자기가 내 주위 받고 있잖아요. 언제 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힘든 고난의 과정을 내가 봤다 하고 깨어나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포근함, 평안함, 기쁨 모두가 상처 힘든 사람은 오라. 그 주님의 가슴과 다 깨어나주고 사실은 말 필요 없거든요. 말은 머리고 지식이에요. 알아. 아프고 상담한 사람들 다 자기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싫어. 환경이 너무 힘들다니까 좀 탈출하고 싶고 어디로 좀 시원히 나가고 싶고 지금 이 생활 자체가 지긋지긋하다니까 그 남편 그 난 도저히 난 아 너무 머리 아파 못 살겠어 터져올 것 같아 가슴이 어디로 좀 피하고 싶고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 그래 그래 주님의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 알고 있어 애매히 슬픔 당해도 고난도 참고 견디면 하나 유래진다 했잖아 그리고 이제 요셉 얘기해주고 다인 얘기해주고 그렇구나 그 고난의 과정 광야 생활 통과하면 딱 하나 가잖아 나 자아 깨뜨리려고 그래요 아 자아 깨뜨리려고 그러시구나 나 사랑해서 그래 오 말씀을 깨닫는 그거거든요 나에게 하는 일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요봇 나를 단련하시는 전가인다 우와 요보다 더 힘들어? 요보다 힘드냐고 와 아, 요배 나중에 열자녀 주고 갑자리 복도 주고 양칠천 만사천도 줬어 아신다니까 알아 그거 참 뭐 기도해 기도라고 고난이 위기요 어? 그래서 나와 그래서 기도냐니까 뭐, 그러고 나면 이제 기도하고 나면 이제 내가 상처가 위로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 내가 잘 나가면 누가 기도합니까 철학 금식합니까 안 해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고난의 아픔의 눈물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깨어진 사람이 지성소에 쏙 들어 영의 사람 돼서 그래 인생 살 거 다 살았는데 욕심 안 부려요. 살만 살았는데 돈 욕심 가질 것도 없고 잠깐 가는 거 내가 천국 가서 멸류관 얻을 것이고 그걸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시시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기들 장난 갖고 싸우고 있어. 장난 갖고 싸워. 어른 장난감 싸웁니까? 근데 어른도 꼭 그래. 돈 몇 푼 갖고 날려 싸우고. 그게 그거지 뭐요? 별것 아니에요. 잠깐 지내. 눈 깜짝 지는 인생아. 그렇게 살 것이 없어. 그 과정을 많이 겪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 훈련 받은 사람은 부서져 깨져가지고 조약달 같다 모서리가 깨져갖고 반들반들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죠. 어떤 상황이 반응을 안 보이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고 금방 짜증내고 신경이 됐던 것은 영적 어리다는 얘기예요. 예. 못 견디니까. 그 문제는 영역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심어주고 이게 전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병도 주고 귀신도 주고 왜 줘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손에 있어. 귀신이 들어가고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 왜 귀신 들어가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야 네가 아픔 고통을 겪고 기도하고 울고 불받고 그래 내가 쫓아내지 어머 와 병 났네 귀신이 나갔네 연기가 열렸네 너무 좋아 하나님이 전부 주장하셔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이렇게 돼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본문에 조금 막 빗나가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온가 보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 한번 더 봐야 돼요. 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을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리니 숨길 수 없더라. 그래서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를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르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이방의 수르봉의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딱 개라고 자녀의 떡을 주겠냐고 주님이 딱 시험하셨어요 야 주님이 이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니까 믿음 보고 싶어서 여자가 되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도 아이들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막나이다 나 이게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요 별 어려움 다 줬어 사고가 나버렸어 자녀가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버렸어 왜 그래 주여 올소이다 해야 돼. 사는 길은 주여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은 바로 그거더라고.
감사하면 하나님 잘하셨어 그 얘기거든요. 믿음의 열매의 수준은 감사 수준이요. 월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마땅치 않다. 그럴 수 있으면 아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야, 이 지혜가 아니 주님은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가 안 껏다녀요.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끝까지 붙잡아. 끝까지. 기둥 나 붕만 안 줘요. 안 줘. 거기서 고비를 넘어라고 뛰어 넘어봐. 제발. 뭘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녀된 것만 감사해야지 할 말 있어? 우리 삶의 자세, 태도가 문제더라고. 나는 인간의 기본이면 야 사람이라는 게 참 도와주면 도와주지 알아야 되는데 다 알아야 되는데 야 정말 왜 저럴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막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정말 세상에 기본도 안 됐네. 기본 인격이 돼야 돼. 사람이 그래야 뭐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답다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되어 나가느니라. 얼마나 믿음의 말로 부스러기만 주셔도 귀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네 믿음대로 대체다. 야, 주님은 지금도 인격적인 인격과 인격은 주님도 지정 우리 지정 있거든요. 의지를 줬기 때문에 너 알아서 해. 오늘 또 하늘은 하늘 것도 땅은 인간에 주었다. 주요. 땅은 네가 알아서요. 땅을 정보 다스려. 뭐 안고 따놓고. 하나님 애정이면 되고 안 되고. 뭔 소리 잘못된 신학이야. 네 믿음대로 지어야. 믿고 그만 받은 줄로 믿으면 되고. 하나님 왜냐하면 믿음된 것은 믿음이 말씀인데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 역사하니까 말씀인데 주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는데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 운명이요. 결정 안 났어. 면류관 얻을지 안 될지 알아서 해. 운동자야 다른 자야 다 단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지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다름지라. 지금도 안 끝났어. 다름이 막 달려가야지. 아니 1등 딱 정해놓고 달려가라면 쓰겠냐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공의는 심는 데 향한 데로 가. 지금도요 간단히 말할까? 대접받고 대접하라. 율법의 선의 강의. 네가 먼저 대접해. 네가 심어. 남편 무조건 잘해줘. 남편이 나한테 환불로 한다고? 괜찮아. 나 옛날 내가 환불로 해놔서 뿌린 씨앗 내가 걷어먹고 있으니까 주여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남편한테 무릎 탁 꿇어. 이제 사랑해줘 무조건. 아내한테 무릎 꿇고 사랑해줘. 형제, 교회, 모든 목회자 모두. 그런 말 하지 마. 이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알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 알고 있어. 주님 알고 있어. 여러분요.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씨앗의 원리가 그대로 돼. 왜냐하면 말씀이 씨앗인데 말씀대로 살면 흙은 정직해요. 왜냐하면 흙은 힘들거든. 내 흙은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만들어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은 정직, 말씀은 정직한데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절대로 차고 없어요. 너무 공평해. 지금도 정확히 점수 베고 있어. 무엇이 억울해? 억울하고 고통당한 만큼 네가 잘 견디면 내가 첩수 더 주겠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사울왕 안 죽이고 그것 때문에 복 줘버렸어. 오늘도 복 줄 찬스를 원수도 주고 문제도 주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고 안 하고 마음대로 것이고 나는 목회도 그래요. 휴, 네가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어? 모든 것은 네 믿음대로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네가 믿음의 말 하니까 믿음의 말.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거 반틈만 오늘 끝내야 돼. 말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말씀 믿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인생
병고침도 중요하지만 물질의 복도, 이 물질의 복도 이 양으로 생명학교가 풍성한 사람인데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마귀가 가난줍니다. 저는 쫓아내었나 봐요. 안수도 이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쁨을 얻고 이왕 신앙생활에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그저 피동적으로 타성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이제 안수도 하고 귀신도 쫓고 다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어둠도 나가고 내가 변화되고 거룩함 오고 회개밖에 없어요. 불받은 것은 내 다 잘못하고 땅 내는 인기 변화 완전히 거꾸로 낮아지고 겸손히. 근데 겸손이고 낮아지고 성길나게 흉내 내니까 안 돼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무익한 종이 알아 인자 뭔가 좀 연결하라구만. 주여 겸손하고 섬기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근데 그것이 행복한데 그게 기쁜데 그게 즐거운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승리와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